네, 지금 보시는 스마트 냉장고는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굉장히 똑똑한 냉장고입니다.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매니저를 먼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오늘의 날씨라든지, 또는 오늘 뉴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가족들한테 남길 수가 있고요. 뭐, 날짜별로 보실 수 있고, 사야 되는 품목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추천 레시피는요, 오늘 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로 할 수 있는 추천 레시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각 실별로 어떤 제품이 얼마만큼 있고 유통기한은 얼마만큼인지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실제로 오늘 제가 음료를 사서 넣었다. 그러면 두 개를 넣었다. 그리고 유통기한은 5월, 내년 5월 1일까지다. 세팅을 해둘게요. 오케이. 들어갔죠. 또 먹었다. 그러면 눌러서 빼시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유통기한이 다 되게 되면 팝업창을 통해서 우유의 유통기한이 이틀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고요. 유통기한이 다 됐으면 이걸로 어떤 요리를 해먹을까 걱정되시죠? 레시피를 한번 볼게요. 레시피를 통해서 추천하는 요리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걸리는 요리들, 뭐 치킨 윙을 해먹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리법까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장보러 가서 잊어버리시는 경우 많으세요. 내가 뭐 사려고 그랬지? 이런 경우에는 이 지금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을 스마트폰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시지 않고 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홈플러스와 연계를 해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이 냉장고에서 바로 구매도 하실 수가 있어요.